2021년 5월 14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 대부분의 실내외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주의회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하트빗 빌, 세넷 빌 8을 어제 최종 승인했습니다.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먼저 수용인원 100%의 관중을 받았던 텍사스 레인저스가 이번엔 관중들의 노마스크도 허용합니다. 구인난에 시달리던 미 기업들이 줄줄이 임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며 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 대부분의 실내외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CDC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지 400여일 만입니다. CDC는 마스크 명령을 완화한 근거로 확진자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백신 접종 효과가 과학적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으며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양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다만 CDC는 기차와 버스, 비행기 같은 대중교통이나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며 백신을 맞았더라도 코로나19 증세가 있으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기준으로 미국 인구의 35.8%인 1억 1,9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텍사스 주의회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하트빗 빌, 세넷 빌 8을 어제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며 누군가가 낙태를 돕거나 실행할 의도를 가지는 등 주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일반 시민들이 이를 고소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제 그렉 애벗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뒀습니다. 애벗 주지사의 서명이 끝나면 텍사스는 이미 하트빗 빌을 법제화한 공화당 주도의 10여 개 주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낙태 금지법 제정 움직임은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보호된 헌법상의 낙태권을 폐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미 프로야구에서 가장 먼저 수용인원 100%의 관중을 받았던 텍사스 레인저스가 이번엔 관중들의 노마스크도 허용합니다. MLB.com은 어제 텍사스 레인저스와 텍사스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 라운드락 AA 프리스코가 2021 시즌 동안 홈경기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도 앞으로 홈구장 내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개막 전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유일하게 관중 100% 수용을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구인난에 시달리던 미국 기업들이 줄줄이 임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며 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존이 7만 5천 명을 신규 채용에 나섰기로 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이닝 보너스로 $1,000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맥도날드도 향후 3개월 동안 1만 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미국 내 직영점 660곳에서 일하는 직원 3만 6,500명의 임금을 평균 1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 기업들이 일제히 임금 인상을 제시한 이유는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자재 값이 치솟는 상황에 인건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는 민생보다 중요한 국정은 없다며 부동산 정책에서 더 이상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14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노영욱 장관 임명에 항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접경지대에서 지상군을 동원한 대규모 포격에 나서면서 팔레스타인과의 충돌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개최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 긴급 사태 지역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5월 14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 최현준이었습니다.